자, 여러분들, 돈도 없고 밥도 먹는 아야. 자녀신가 여러분들, 돈도 없고 많이도 먹는 한끼 먹방. 먹방. JK와 진이 함께하는 한끼 먹방 먹방. ASMR.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정말 특별한 먹방거리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정말 보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았지만 재호이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사무실을. 사무실 이사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주소를 남겨줬는데, 어떤 팬분이, 익명의 팬분이 아주 진짜 소중한 편지와 번데기탕을 10개, 번데기탕 10개와 각종 과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꼭 번데기탕을 먹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팬분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번데기탕 있는데 그 소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리얼로 할래요? 네. 진짜 할까? 그러면은 한끼 먹방 시작해 볼까요? 한끼 먹방.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소리 한번 들려줍시다. 이 안에서 그 내장이 튀어나와, 아,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터져나오는 소리 한번 들려줍시다. 형이에요. 한테 하래 자꾸. 좀 팍팍해요. 저, 아, 남자가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안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고 안 먹는 거지, 뭐 먹는 거 문제 없어. 밑에 살 거야. 소리가 왜 이렇게 다르지, 소리가. 알아요, 형. 뭘 알아? 진짜 누가 그렇게 유치하게 그거예요? 무슨 아재예요? 생각보다 매콤하게 맛있네요. 맛있네요. 자, 번데기. 국내 최초 번데기 ASMR. 왜 부러먹어? 국내 최초네요, 진짜. 여러분들 모두 무병장수하세요. 행복하세요. Life is my life. 괜찮다. 소주랑 먹으니까 먹을만하네. 반병. 벌써 반병을 보고 싶네요. 드세요. 번데기, 잠깐만요. 아니, 저기서 잔소리가 나는데. 네. 아, 참수 없어. 참수가 없어. 아, 지금 안 잔다. 이거 드시고 마셔. 드시고 마셔야죠. 아, 이거 좀. 먹고 마시는 거죠. 맞아. 진짜. 두 분 나 싫어하세요. 소주 드시러 오셨어요? 지금 혼자 집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 냉장고 혹은 편의점 와서 소주 빨리 사오세요. 정지시키고 소주 빨리 사오세요. 저희랑 한잔해요. 저희랑 같이 한잔합시다, 여러분들. 맛깔나게 한잔합시다. 자, 보십시오, 진. 자. 자. 이거 아세요? 반응 안 해줄 거야? 소주도 먹고 하니까 약간 좀 알딸딸 하잖아요. 알딸딸하네요. 알딸딸하면 또 기분 좋게 또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또 야, 야, 노래. 야, ASMR 버전으로 한번 노래 한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진. 액션. 너무 ASMR로 하라. 이렇게 온다. 내 삶 속에 흐르는 그대의 눈빛은 그대의 눈물과 내 삶 속에 녹여든. 잔잔합시다. 여러분들 다시 소주 한잔 할까요? 소주는 소주는 네. 남자의 눈물이에요. 저는 슬플 땐 소주 안 마셔요. 형이요? 아. 좋을 때만 마셔요. 기분 좋을 때만. 형 조울증이잖아요. 팬분이 보내주신 젤리 뿌티츠 과일 젤리 포도 저희가 근데 한 가지 약속합시다. 그러면은 약속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한 끼 먹방 라이브 합시다. 한 끼 먹방 라이브 어때요? 원하신 분들은 댓글에 원해요라고 댓글 줘주면 돼요. 저희가 근데 되게 웃긴 게 항상 영상 마지막 부분에 뭔가를 부탁하잖아요. 댓글 한 명도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네. 댓글이 안 하겠네. 관심이 없어. 댓글이 너무 없어. 아무튼 여러분들 한 끼 먹방은 취해서 여기까지고 너무나도 많은 음주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날 잡고 한번 제대로 한번 음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주방, 음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음방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란한 방송. 음란한 방송 그리고 음주 방송 괜찮아요. 음란하고 음주한 방송. 아 괜찮네요. 음방 한 끼 먹방 음방 버전 조만간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끼 먹방.